이제 좀 푸시고 하셔야 될걸요. 순환수수 어떤 자연수를 곱하여 유한 순서가 되도록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그래서 1.012...땡땡 이렇게 됐다. 자연수를 곱해서 유한 순서가 되도록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이게 분수를 표현해 보세요. 자, 써보자. 분수를 표현은 어떻게 돼? 그렇지. 990분의 1012 빼기 10이요. 그렇죠. 1012 빼기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1001 이렇게 나와. 990 이렇게 나와요. 얘는 뭐 어떻게 돼? 좀 이상한데? 틀렸죠. 이게 2잖아요. 그럼 얘는 3으로 약분되네요. 그죠? 아, 네. 3으로 약분되니까 3으로 약분해 보세요. 3, 3, 3, 4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는 약분해 3, 3, 0 이렇게 나오네. 2로도 약분되네요. 얘는 1, 6, 7 얘는 1, 6, 5 그래서 얘는 165분에 167 얘는 3으로 더 되나? 3으로 안 되죠. 7로 되나? 안 돼. 일단 여기서는 더 약분해 보면 160분 5는 인수분해를 하면 5로 하면 5 33 31 이렇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11분에 167 이렇게 되겠어요. 뭐 얘 3으로도 약분해도 5로도 안 되고 11로도 안 되고 다 안 되네요. 자, 그랬을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뭘 곱해야 분모에 있는 3과 11을 없애줄 수 있을까요? 보기에서 뭘 곱하면 되겠어요? 33이요. 그렇죠. 33이요. 잘하셨어요. 9번 마지막 문제. 3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 선생님 아까 필기했던 거 보세요. 네. 처음에 필기했던 거 보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맞아요? 소수 중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네. 순환과 비순환 무한소수. 네. 그 중에 무한소수가 되는 거는? 아니 유리수가 되는 거는? 무한소수랑 순환소수요. 네, 순환소수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무한한 순환소수죠? 네. 얘는 유리수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1번 틀렸네요. 순환소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죠? 맞아요? 네. 넘어갔어요.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다 표현돼요. 네. 3번. 모든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를 나타낼 수 있다. 알리죠? 네. 기하분수의 분모에 뭐랑 뭐가 있어야 유한소수가 되는 거야? 2랑 5요. 네. 그러니까 2랑 5 말고 다른 게 분모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한소수가 안 되잖아요. 네. 4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맞죠? 네. 네, 이건 맞아요.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선생님이 아까 적었어요. 네. 모든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이다. 이것도 맞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순환소수, 무한소수. 답은 4번 5번.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